결국은 언어는 뇌와 뇌의 연결을 위한 일종의 코드인 거죠. 마음이 잘 통한 사람끼리는 흥 이런다든지 아니면 헐 뭐 이런 말 한마디를 해도 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상태와 무슨 그림이 떠오르는지가 내 머릿속에 내가 똑같이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모델을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해서 모든 것을 얘기 이름할 때 지금 세대에서야 도움이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은 플러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의존을 하게 되면은 사고의 다양성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모두가 똑같은 인공지능 형태로 이 엎어진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 인류 전체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진화가 느려지면서 결국은 인류에게 해로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정말 또 어마어마한 분 모셨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뇌과학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장동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한양대 교수님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늘 제가 박사님으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한양대 교수님으로 불러드릴까요? 아니, 아직 교수라는 이름이 좀 저는 어색해요. 그냥 박사... 는 뭐 괜찮습니다. 방송 나와서 알쓸 신점에서도 과학 박사였고 그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으로 불러드릴게요. 한양대도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시작을 하셨죠. 네. 그 사실 미래기술 리터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워낙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미래기술 수업을 열었는데 미래기술 수업보다는 뇌과학 수업이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기 엄청 많으시죠? 아니에요. 아직 제가 한양대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이거 보시면 아마 한양대 지원율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유,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요새 챗GPT 관련해서 이 생성 AI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생성 AI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딥러닝이 뇌 구조를 본따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과연 진짜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은 인간을 본땄으니까 그 밑에서 뭐 노는 기술인지 좀 헷갈려서 그쪽에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첫 질문으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개인 채널도 예전에 하셨었고 네 궁금한데 거기 보면은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하시고 뭐 웹3, 웹3.0과의 또 차이도 말씀해 주시고 디지털 관련해서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보고 있다 보면 과연 인간의 편이신지 디지털의 편이신지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어느 쪽 편이십니까? 자, 일단 시작하면서 꼭 저도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코딩도 잘 못하는 편에 속해요. 내가 짜놓고 부끄러운 그런 레벨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쪽에서의 전문가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인간을 연구하다 보면 인공지능이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많고 또 인간을 모델로 초기에 인공지능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보게 되면 저는 무조건 인간의 편이죠. 왜냐하면 기계나 인공지능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제가 아는 정도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또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작 아시모프 아시죠? 네, 뭐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유명한 SF 작가이자 미래학자로 꼽히는데 그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 시리즈라고 소설을 썼고 파운데이션이라는 시리즈를 썼어요. 근데 실제 로봇 공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참고를 하는 로봇 공학의 3원칙을 그 소설에서 이야기를 해요. 짧게 요약하면 로봇 공학자 1원칙 로봇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물론 제1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 아, 만약에 인간이 뭐 누구 죽이라고 하거나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그럼 1원칙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인간의 명령을 그때는 따라서는 안 되죠. 그럼 1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3원칙은 1원칙,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되게 명확하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계를 만들면 요 세 가지 원칙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시키는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시키지 않는다고 뭐 인간의 해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방치해가지고 망가지거나 사고가 날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뭐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약간 뭐 그런 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공학 3원칙이 되게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로봇 시리즈, 파운데이션 시리즈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인간과 인류의 구분이 애매해지는 포인트가 와요. 말하자면 한 인간을 보호해야 되고 이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랑 정면으로 붙게 된 상황이 뭐냐면 이 인간을 보호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 전체가 멸종할 수도 있는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 생기냐.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인간과 인류가 같은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소설의 뒷부분에 로봇공학 제0원칙이라는 게 나오면서 인간을 보호하는 걸 넘어서서 인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프로그래밍에서 넣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인간 편이냐 로봇 편이냐 뭐 인간 편이냐 인공지능 편이냐라고 했을 때 개체 대 개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근데 인공지능도 잘 따지고 보면 개체가 아니에요. 네트워크에 가깝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파워가 네. 이 능력을 결정짓고 근데 인간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개체로서 발전한 존재, 진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 지능, 사회적 뇌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사회와 집단으로서 진화하고 있는 존재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대 인공지능이 아니라 아이작 아시모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 대 인공지능이라는 질문을 네. 했을 때의 답과 인간 대 인공지능의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다를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공지능과 비교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특정 방식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항상 우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뭐냐,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인간은 늘 다른 인간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인간 걱정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존재지만 사실 어떤 인공지능도 옆에 인공지능 걱정을 하진 않고 옆에 애가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인지할 수 있는 메타인지도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아직까지 가르고 있는 네. 가장 큰 구분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인간과 인류라고 하니까 전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군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진화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2만 년 전, 3만 년 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뇌의 하드웨어는 지금도 거의 똑같아요. 구석기 시대 동굴 인류랑.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인간의 뇌와 인간의 뇌가 서로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교류하면서 함께 진화할 수 있는 방식들이 진화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어마어마한 진화의 포인트는 네.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네. 나중에 활자가 생겨나면서 내가 실제로 만나고 말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고 축적해놓고 계속적으로 예. 두 번째 어마어마한 혁신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정보가 쌓일 수 있게 됐고 근데 이제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네. 평생을 걸쳐서 모든 정보를 다 읽으려고 해도 어떤 게 의미 있는 정보인지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이 수많은 정보를 다 우리가 읽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인공지능이 대신해줄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일종의 메타 브레인의 형태로 요약해서 인간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네. 새로운 도구가 나타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정리하자면 인간이 진화해온 것 자체도 결국은 혼자 진화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는 진짜 옛날 그대로지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들과 시스템들이 어마어마하게 진화를 한 거고 또 다른 이 새로운 진화의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챗GPT 같은 생성형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점점 더 인간과 비슷한 능력치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영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혁명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개개인의 능력보다 어떻게 중요한 건 연결이다라고 네.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저 이거 진짜 되게 궁금한 거라서 여쭤보는 건데 메타라는 말 우리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뭐 말씀하실 때 메타 많이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제가 그 메타라는 게 사전을 찾아봐도 확 안 와닿더라고요. 뭘로 이해하면 돼요, 메타라는 게? 내 자신을 내가 내 박스 안에 있는 동안 스스로 바라본다는 게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메타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박스 안에 있을 때 이 박스를 초월해서 그 위에서 내가 아, 이 박스 안에 있구나, 나를 구성하는 건 이곳이구나 라고 네. 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윈 레벨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메타라고 그리스어에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 인지라고 한다는 거는 단순히 세상을 보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거를 메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사전 봤을 땐 그냥 초월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무슨 초월인가 했는데 한 단계 내가 레벨업이 돼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차원으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을 그리게 되면은 하나 위차원에서 그 아래 차원을 바라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들만 있을 때는 오직 점인데 네. 이게 선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선만 있을 때는 요 하나의 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이게 2차원이 되면은 또 다른 선들이 생기고 네. 3차원이 되면 거기서 내려다보면 아 이건 평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4차원이 되면은 시간의 레벨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프레임들이 쌓이는지를 볼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네. 하나의 위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차원의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메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차원 위에서 아래 차원을 바라본다라고도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메타 브레인이라고 하면 한 차원 높은 브레인
그렇죠. 나의 개인에서 존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정보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수억 명의 존재가 쌓은 어떤 지식과 정보와 언어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개인에게 이 정보를 줄 수 있는 일종의 도구가 지금의 ChatGPT나 생성형 AI로 생긴 게 아닌가라고 저 같은 이제 사회인지 신경과학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딥러닝이라는 게 뇌를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본땄나, 얘가 더 나은 애가 될 수 있나 이제 이런 게 궁금하니까 좀 더 기초적으로 여쭤볼게요. 컴퓨터를 딱 보면은 CPU가 있고 그 다음에 램 있고 그 다음에 GPU 요새 무조건 꽂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당연히 있어야죠. 거의 메인보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원 쿨러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인간의 몸 내에서는 어떻게 비슷하게 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떤 모델로 바라보고 있는가 자체가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근데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서 아주 옛날부터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비유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쉽게 도식화하면 외부 감각으로 들어오는 시각, 청각, 뭐 촉각 같은 이런 감각 신호들을 센서리 뉴런을 통해서 받고 그럼 뇌 안에서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건 처리를 해가지고 인지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반응으로서 나오는 게 이제 모터 뉴런, 말하자면 운동을 해서 내가 행위를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선택을 하는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요걸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랑 비슷하네. 컴퓨터도 외부 신호가 들어가는 인풋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이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 있고 그다음 아웃풋이 나오네. 라고 해서 진짜 오래전부터 이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비슷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답부터 말하면 사실 이거는 비유일 뿐이지 실제로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아,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구분해가지고 뭔가 감각은 세상의 신호가 나에게 들어오는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뇌에서는 이게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우리가 듣고 본다라는 게 물리적 신호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이 축적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호를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보기도 하고 물리적 신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게 뇌과학에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면 이게 또 인공지능에도 반영이 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 뇌는 이렇게 작동하네 라는 형태로 다시 또 뇌과학에서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의 뇌도 이렇게 비슷하게 작동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는 이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모델이 돼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인공지능 연구하는 분들하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거나 아니면 많이 교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긴 하지만 이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뉴런이라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신경망이라는 게 실제로 뇌 안에서의 신경망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뭐 쿨러, 메모리 이런 것들이랑 1대1로 그대로 설명이 되진 않아요. 비유 같은 모델인 거지 실제로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그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하는 인공지능 신경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뇌 안에 신경세포를 도식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세포는 그 활성전이를 일으키면은 이 상태가 액티베이트 됐거나 안 됐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켜졌다 꺼졌다는 1, 0으로 이진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 신경망에서도 모델링을 할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0, 1, 1, 0의 형태로 모델링을 하고 근데 굉장히 많은 이 뉴런들이 모이게 되면은 층을 쌓고 레이어를 쌓고 하면서 이게 들어가는 인풋에서 이 안에서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아웃풋에서 뭐 분류를 하기도 하고 생성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로 보여지는 게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0, 1, 1, 0의 형태로 활성화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걸 모델로 따서 만든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시각 인지를 할 때 시각 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층의 서로 다른 신경세포들이 쌓여있는 모델을 또 본따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뇌 안의 신경세포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전기 신호의 0, 1, 1, 0의 형태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복잡해요. 노이즈도 많고 사실은 화학적인 프로세스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 칼륨, 칼슘 채널들 이 채널들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도킹하고 또 이것들에 따라서 또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이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연결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완전히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에서 말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작동하는 유전적인 메커니즘,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이 모델은 지금의 인공지능 신경망에는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죠.
예전에 만들어졌던 가장 베이직한 레벨에서의 도식을 모델로 만들어줬고 또 실제로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에 그걸 흉내내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뇌를 그대로 본딴다고 이게 항상 쓸모있는 건 아니라서 그거로부터 분리해서 뇌는 뇌고 이제 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이걸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냥 언어적으로 들으면 똑같이 뉴런이고 신경망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둘의 각각의 어떤 연구나 진화는 다르게 별개로 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 뿌리는 약간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일부의 기능을 본따갖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좀 이제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아야겠군요. 네, 그렇지만 중간중간 이제 서로가 업데이트된 지식들을 또 반영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GPT 그러면 T가 트랜스포머 모델이잖아요.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조금 화두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뇌가 모든 정보를 똑같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에는 주의를 기울이죠. 어텐션이라고 근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정보는 훨씬 더 가중치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도 잘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트라우마로도 남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모델을 인공지능에서도 어떤 형태로 도입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도입을 시도했던 게 트랜스포머 모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진다. 호기심이 높아지면 또 주의 집중력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부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그럼 호기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공지능 그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형태로 뇌과학 분야에서 이제 새롭게 알려진 지식들을 또 인공지능 영역에서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알게 된 어떤 모델들을 뇌가 정말 그렇게 작동할까? 라고 해서 실험을 해보면 오, 둘의 공통점이 존재하네 라는 걸 알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과 뇌과학 영역이 공진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화하고 있고 지식을 알아가는. 여기서 질문이 드는 게 저도 요새 많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 하다못해 술 마실 때 건배사를 할 때도 그렇고 딱 외워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말이 좀 많은 편이라서 몇 개 단어를 얘기해야지 라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얘기하고 나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뭔 얘기했지? 싶을 정도로 한 두세 개 단어를 처음에 머리에다 넣고 계속적으로 뭔가 제가 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챗GPT의 그 구동 원리가 그런 거라면서요.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확률 높은 거 다시 던지고 다시 던지고 다시 던지고 저도 말할 때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말 되게끔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다시 이렇게 발견하게 된 느낌이랄까? 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약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게 농담처럼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뭐 MBTI에서 E, I 나누잖아요. 홍 기자님 E 맞죠? 예, 예. 네, 저도 E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언어를 놓고 말하면 내향적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생각을 끝내고 그 중에 뭘 말로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생각의 일부를 말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향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알아요. 맞아요. 친구한테 설명을 해야 제 생각이 정확하게 내가 말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일단 말을 뱉어놓고 말을 하는 동시에 내 말을 내가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간다라고 하는 걸 이제 농담처럼 이제 친구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던 구분법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현상은 우리가 둘 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농담은 접어두고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게 생각보다 심오해요. 사실 이걸 우리가 짚고 올라가면 언어 철학까지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루드비히 빗겐슈타인. 그러니까 빗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고. 거기서 정말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생각도 일종의 언어고 언어가 만물의 척도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방식은 결국 언어라는 것을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심오한 얘기까지 남기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20세기 초의 새로운 철학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그 이전까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프로이드나 융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에이고 이드, 의식,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다양한 어떤 철학과학문의 영역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접근으로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빗겐슈타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언어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언어다. 모든 것의 기저에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 언어 역시도 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LLM 같은 대형 또는 초거대의 언어 모델 GPT 같은 언어 모델로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어떤 가설들이
증명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을 흉내내가지고 다양한 걸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어떠한 시도보다 인간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느껴지는 게 이 언어 모델이 인간처럼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네.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오 인간이 보이는 많은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막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언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포인트가 뇌각적으로 뭐가 있냐면 홍 기자님은 어린 시절 어디까지 기억나세요? 아, 어린 시절이요? 몇 살 때까지? 그 다섯 살 때의 순간적인 기억들? 늘 떠올렸던 정도는 그 정도가 기억나는 근데 거죠. 왜 우리가 다섯 살, 네 살, 세 살 이전은 기억이 안 날까요? 네 살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데이터를 보면은 맥스 한 두 살 때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네. 보통은 한 서너 살, 다섯 살 정도까지밖에 기억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또 다양한 가설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전에는 내 언어 모델이 나의 언어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언어가 없던 시절의 기억은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두 살 때, 세 살 때는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뭘 했지라고 하는 것이 언어로 남아있지 않은 시기잖아요. 저장이 안 된 거네, 언어가 없어갖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언어가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뇌가 자라나면서 여러 레이어가 쌓이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뇌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 기억의 한계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언어라는 것을 습득했었던 경계가 얼추 내가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내 기억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거죠. 저희 애가 말을 조금 시작을 했을 때부터 계속 물어봤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 물어보는데 뭐 아직 그 정도 유창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 같던데요, 진짜 생각을. 저는 당연히 엄청 3, 4살 때는 한 2년 전이니까 기억이 날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든지 세상을 안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세상을 내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이 세상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세상의 신호들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모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냥 노이즈일 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자면 생각보다 이 언어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코어를 건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챗GPT 같은 현상이 하나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도 흥미롭지만 네. 과연 인간이 스스로를 인지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또는 누군가를 인간이라고 판단하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정복돼 버리니까 확실히 다들 예전과 전혀 다른 좀 충격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네.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뇌와 컴퓨터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다시 언어로 돌아갈까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두 사람을 앉혀놓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없어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어떤 벽이 있고 이 벽에 다양한 도형들과 좌표들이 있어서 뭔가 공통의 미션을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원을 여기 좌표에 붙여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막 이거를 서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로 서로에게 설명을 해가면서 공동의 태스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처음에는 사용하는 언어나 문장이 되게 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에 있는 뭐 거기 그 밑에 있는 뭐 파란색 뭐뭐뭐뭐뭐를 갖다 놔서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 한 1시간 정도 놔두고 2시간 정도 놔두면은 이 언어가 점점 더 코디파이가 되면서 일종의 코드로 진화를 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문장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결국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파랑 원 셋이 좌표 10-3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한다는 형태로 말하자면 둘이 동의하는 어떠한 공통의 코드로 진화를 하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서로에게 원하는 말을 전달할 수 있게 언어가 점점 압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뇌에선 그럼 어떠한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내 뇌 안의 상태와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언어라는 코드에 담아서 이 사람의 뇌 안에 그 그림이 펼쳐질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언어가 작동하는 거예요. 둘이 동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 프린스턴 대학교 유리 핫송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뉴럴 커플링이라고 하는 현상도 연구를 했는데 근데 어떤 아 하면서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공감을 하거나 이 과정이 일어난다. 그거는 이제 뇌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 뇌 안에서의 수없이 많은 신경세포들이 만드는 어떤 뇌파나 이러한 패턴들이 말하고 있는 저의 뇌랑
듣고 있는 홍 기자님의 뇌에서 6, 7초 시간차를 놓고 같은 패턴으로 싱크가 된다라는 현상을 발견해요. 그럼 뇌의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싱크가 되나라고 하는 걸 봤더니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는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고 듣고 하는 과정 안에서 뇌가 상대가 하는 말이 뭘 의미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의 뇌 안에 있었던 되게 복잡한 패턴을 언어라는 코드를 통해서 다시 디코딩을 해서 내 뇌 안에서 최대한 말했던 사람의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 복사 붙여넣기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걸 볼 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 아닌 다른 인터랙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자를 본다, 책상에 있다, 뭐 공을 본다. 네. 그러면 아, 저게 공이구나라는 거를 빛의 신호로 망막에 닿고 시각신경을 통해서 후두엽에 있는 시각중추를 가게 되면 어, 공이야, 의자야. 이렇게 이제 물체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감각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인지의 과정이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을 볼 때는 그걸 넘어서서 내가 저 인간이 됐다면 저 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막 뛰고 있으면은 심지어 내가 뛸 때 활성화되는 운동 영역이 같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이건 이제 거울신경세포 네트워크, 미러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된다. 정리하자면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단순히 보고 뭐 신호로 받아들이고 프로세싱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저 인간이 된 것처럼 늘 디폴트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특성이냐면 결국 내 뇌가 이해할 수 없었던 또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의 뇌의 상태를 언어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학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는 뇌와 뇌의 연결을 위한 일종의 코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결이 잘 돼가지고 마음이 잘 맞으면은 이 언어라는 코드가 점점 더 압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 통한 사람끼리는 흥 이런다든지 아니면 헐 뭐 이런 말 한마디를 해도 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상태와 무슨 그림이 떠오르는지가 내 머릿속에 내가 똑같이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바둑 예시 많이 드는데 네. 바둑기사분들 바둑 두시고 나면 복귀하잖아요. 네. 그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뒀으면 너가 이렇게 뒀어야 될 것 같은데를 한마디도 안 하시고 손가락길로 이러면 두 분이서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공통의 코드가 있고 공통의 룰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뭐 수를 봤을 때 바둑 기사들끼리는 뇌에 싱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도 싱크가 되어 있어요. 이 순간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느려지는 것 같은 감이 있으면 그 0.1초의 느림을 이 사람이 알아차리고 같이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내가 이 사람이 연주가 느려지는 걸 인지해요. 이걸 인지하는데 0.몇초가 걸릴 거고 인지하고 프로세싱해서 내가 느려진 만큼 내 손가락이 느려지려면 항상 0.몇초가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동시에 싱크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즉흥 연주를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를 볼 수 있다는 거는 보고 반응하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내 뇌가 이 뇌랑 싱크가 되어 있으니까 예측해가지고 이미 이 사람의 상태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업이 되는 거고 칼군무가 가능한 거고 오케스트라의 연주나 아니면 재즈 피아니스트의 즉흥 연주가 가능한 네. 거고, 그리고 사실은 같은 걸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도 이러한 형태로 뇌와 뇌의 싱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언어는 이걸 만들기 위한 코드고 도구인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했을 땐 그래도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을 땐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인공지능 챗GPT가 만들게 될 미래를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네. 좀 끔찍하게 생각하면 나는 누군가와 뇌가 연결이 되고 새로운 걸 알기 위해서 싱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세상에 대해 새로운 걸 알아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뇌도 완전히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는 배울 수도 없고 학습할 수도 없고 사실은 생존할 수도 없는 뇌예요. 우리 모두는 연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보다 사실 우리는 집단지성에 가까운, 집단유기체에 가까운 존재예요. 한 명 한 명은 나, 나의 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뇌 없이는 나의 뇌가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로 살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할 수 없는 영역까지 오게 됐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연결이 끊기게 되고 나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사실은 나의 모습을 여러 다양한 멋진 모습의 거울로 보여지고 있는 무한히 많은 거울의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과 같은 고립을 경험하는 상황을 인공지능이나 챗GPT가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험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친구랑 저랑 연결될 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뇌가 아니고 뇌를 본땄다고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우리의 뇌와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어가 완벽하니까 다른 사람의 뇌에 접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냥 일종의 에코 체인버, 일종의 거울이 가득한 방에서 오 이걸로 보니까 이거 이걸로 하는 거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얘한테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건데 이 인공지능은 왜 파워풀하냐? 단순히 한 명의 뇌가 아닌 수억 명의 언어 모델과 수억 명의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너무나 흥미롭고 매력적이죠. 그렇지만 뇌와 뇌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언어가 왜 존재하고 소통이 왜 존재하는가의 본질에 있어서는 얘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뇌와 뇌의 연결을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인터셉트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보인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뷰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연결될 수 없었던 그러니까 항상 1대1 연결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살짝 1대다의 연결도 일종의 한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거를 얘가 수억 명의 뇌에 갔다 와가지고 이들의 언어 모델을 요약해가지고 총합해가지고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한 명의 뇌랑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전에 불가능했던 수억 명의 뇌와 연결이 되는 경험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해석은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주신 비트겐슈타인 학습 잘해서 AI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처럼 또 챗GPT랑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싱크돼갖고 제가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좀 그런 경험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되게 재밌는 비유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논리 언어를 설명한 이야기가 논리처럼 논거에 나와요.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을 이렇게 상상해보라고 그랬어요. 하얀색 종이가 있으면 여기에 검은색 잉크를 그냥 쫙 뿌린 거예요. 추상적인 무늬가 나오겠죠. 자, 그럼 내가 이 무늬를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고 해석하고 수학 논리적으로 내가 이걸 설명하려면 얘를 숫자화시키거나 코드화시키거나 이 세상을 어떻게든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네모들을 그러니까 선들을 그 위에 그리고 격자들을 만들어서 이 격자들을 0에 수렴하도록 만들고 아주 작게 만들면 이 하얀색 종이 위에 흩뿌려진 잉크의 무늬를 나는 일종의 이 격자 안에서 0, 1, 1, 0, 1, 0, 그러니까 까만색이 있으면 1이고 네. 없으면 0이니까 그러한 형태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공지능 모델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인간의 뇌도 이러한 형태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요. 우리는 세상을 직접 인지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이 세상을 묘사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놓여진 격자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격자가 어떻게 보면 논리이자 일종의 언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위에 내가 그려놓은 네모들의 0, 1, 1, 0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게 실제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이 분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격자 모양을 세모로 그린다든지 다른 형태로 그리면 또 다른 형태의 묘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 세상 위에 덮어놓은 어떤 격자 무늬를 사용하느냐가 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의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언어까지 안 가더라도 라쇼몽 효과라고 같은 걸 봐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고 픽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세상의 새로운 신호들을 업데이트하면서 난 세상의 모델들을 계속 업데이트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모델이 조금씩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얹어놓은 격자 모양이 다르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보는 게 더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다름이 또 중요한 게 인류의 진화를 보게 되면 다양성이라는 것이 집단지성의 발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격자 무늬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발전은 없고 혁신은 없어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새로운 발견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세상을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다르게 보고 B라는 사람이 다르게 보고 제각각 다 다르게 보다가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래를 예측해봐 그러면은 나의 모델 안에서만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과거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A, B, C가 모여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그 중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던 과거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인류의 진화와 발전이고 이게 다양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가진 위험성 중에 하나 제가 보는 거는 모두가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언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수억 명의 세상의 사람들이 다 다른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취합한 이 언어 모델이 1세대에서는 재밌는 다양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세대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만약 이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은 다양성이 점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갇혀버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류의 발전과 진화가 후퇴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도 어떤 기업의 혁신의 속도가 느려진 걸 언제 볼 수 있냐면 모델링을 해보면 기업 안에서의 구성원들끼리 소통이 줄어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사일로가 생기고 하면 이 기업은 혁신이 느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네. 국가의 차원으로 봐도 왜 독재국가나 공산주의라는 철학이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나쁜 철학이 아닌데 왜 더 가난하고 이 사회 자체가 발전할 수 없는가. 하나의 모델로 보면 지식과 정보의 독점이 일어나고 이 다양성에 살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이고 민주주의가 지금의 성공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중세시대에 후퇴한 걸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시스템에서건 다양성이 무너지고 지식과 정보의 독점이 일어나고 이런 형태로 분리와 고립들이 일어나는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봤을 땐 갈등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가난해지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태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게 이제 공통의 메커니즘인데 지금의 이제 모델을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해서 모든 것을 얘기 이름할 때 지금 세대에서야 도움이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은 플러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의존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사고의 다양성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모두가 똑같은 격자 무늬가 똑같은 인공지능 형태로 이 엎어진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 결국 인류 전체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진화가 느려지면서 결국은 인류에게 해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인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플러스가 많은 시스템이나 인류에게는 결국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진화생물학적인, 뇌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이 ChatGPT를 바라보게 됩니다.